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권주자로 내세우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의 눈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성 친박과 결별한 뒤 반기문 총장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합리적 보수를 내세워 반 총장과 결합한다는 구상도 나옵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부터 반 총장과의 연대를 얘기합니다. 총장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정치 세력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경선에 응하고. 충청 출신인 정진석 원내대표도 반 총장에 적극적입니다. 비상시국위원회에선 반 총장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친박과의 결별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쇄신과 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명분 있게 당을 구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비박 중진 인사는 비박계가 보수정당 혁신 작업을 한 이후에 반 총장 측 세력과 연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등 차기 주자들은 반 총장과의 연대론에 껄끄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